1602LCD인데요. 여기다가 I2C 통신이 가능하게끔 뭔가 추가로 모듈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의 1602LCD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의 특징은 앞에 160이라고 하는 거는요, 16 곱하기입니다. 16 곱하기 1을 160이라 적어놓은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16 곱하기 2는 가로 방향으로 16개의 캐릭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라인이 두 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LCD 기판 위에 그 납땜되어 있는 핀 보이나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뒤를 탁 뒤집어 보면 뭐가 이렇게 고목나무에 매미가 하나 붙어 있듯이 시커먼 거 하나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그죠? 이게 1602LCD를 I2C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중간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낼 때 이미 고유한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0x27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드물게 0x27이 아니라 0x31이던가 아무튼 뭐그 여러 가지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1602LCD 모듈에 이건 I2C 모듈이 여기 뒤쪽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 연결은 4개의 핀만 아두이노로 연결하면 된다. GND가 있고 SDA가 있고 SCL이 있는데요. 자, 요렇게 4개입니다. 근데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I2C 통신 핀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SDA는 아날로그 4번, SCL은 아날로그 5번. 여기에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VCC는 5V 연결하시면 될 거고, GND는 그라운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이죠? VCC, GND, 여기 있죠? 여기. GND, VCC, SDA, SCL. 순서대로 점퍼 케이블 이렇게 달아서 쭉 가서 아두이노에 5V, 그라운드 각각 연결하고, 아날로그 4번, 4번에 SDA, 5번에 SCL 이렇게 딱 물려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리퀴드 크리스탈 띄우고 I2C라고 한번 쳐봅니다. I2C라고 띄우고 검색해 보면 쭉 내리다 보면 제가 깔아놓은 게 이겁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I2C 셋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었다면 파일 예제 쭉 내려서 리퀴드 크리스탈 I2C 해서 일단 헬로 월드라는 예제를 먼저 구동을 시켜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I2C 통신을 할때 내가 쓰고 있는 1602LCD의 ID가 뭘로 지정이 되어 있나 이걸 확인을 하려면 파일 예제 와이어라는 그 아두이노 내장 라이브러리입니다. 와이어 가서 I2C 스캐너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I2C 디바이스를 찾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주소가 0x27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0x27인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부터 세팅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가만 보면 LCD라고 해서 클래스 생성자가 나오는데, 생성을 할때 매개 변수 3개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메모를 해 놓을게요. 제일 첫 번째가 어드레스입니다. 주소. 그 다음 두 번째 매개 변수가 가로폭인데요. 가로폭. 그 다음 세 번째 매개 변수가, 라인 개수. 그래서 얘가 16이 되어야 맞는 거고요. 라인 개수는 2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LCD 모듈의 모든 세팅된 환경 변수를 미리 세팅된 값으로 초기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두번 호출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라고 해서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라이브러리 안에 항목을 쭉 뜯어보니까 지금처럼 백라이트가 켜지는 거고 백라이트를 끄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그럼 백라이트가 꺼지는데 백라이트를 꺼서 얘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 set 커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글자를 쓰기 위한 그 커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모장에서 글자를 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자, 막
기존 폰트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제가 블록 지정해 놓은 위치에 새로운 글자를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커서를 여기다가 가지고 가서 클릭을 해야 깜빡깜빡거리는 게 생기고 거기서 타이핑을 하면 거기서부터 글자가 적힌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때 깜빡깜빡하는 개를 커서라고 하죠. 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set 커서라고 하면 내가 글자를 프린트할 위치를 어디로 할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매개 변수가 X 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16개의 캐릭터를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 16개 칸 중에 몇 번째 칸이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라인 넘버죠. 0이 첫 번째 줄인 거고 1이 두 번째 줄인 거죠. 0,0에서 0,1에 헬로 월드 하고 녹한다라고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됐죠? 짠, 나오죠? 헬로 월드 녹한다. 근데 제가 아까 백라이트 이슈가 있다 했죠? 그게 뭐냐면 여기 뒤쪽에 보면 가변 저항 돌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요게 돌리게 되면 백라이트 밝기를 조절하게 되는 건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렇게 있다가 제가 이걸 돌리면 값이 바뀌는데 최대 밝기로 하면 지금 안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LCD 화면에는 지금 현재 글자가 떠 있는 상태인데 마치 작동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가변 저항을 살살살살 돌려주게 되면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최적의 상태가 발견될 때까지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CDS라고 하면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선을 빳빳하게 고정하고 나이트에서 자 데이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떼면 나이트가 되고 데이가 되고 나이트가 되고 잘 된다, 그죠? 제일 왼쪽이 플러스, 제일 오른쪽이 마이너스, 중간에가 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온도와 습도 값이 이런 식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잘 되죠?